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주차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앞에 6개 강의가 올라왔는데 이제 어떻게 수업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내일은 지금 촬영하는 기준에서 내일은 이제 여러분 모의고사를 치게 되는데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모의고사를 치게 됩니다. 얼마나 이제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풀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해야 될 나라는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나라인데 이 송은 다른 중국 어떤 왕조들하고 다르게 좀 독특해요, 나라가. 긴 역사를 나름대로 이제 구가한 제국이긴 하지만은 그 패턴이 다른 제국들하고 좀 다르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좀 흥미롭고요. 시험 출제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최근에 좀 출제는 많이 안 됐습니다. 이제 출제는 아무래도 당나라가 좀 많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도 시험에도 얼마든 나올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한게 송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송나라는 그렇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사람으로 치자면은 돈이 많아요. 그리고 똑똑해요. 근데 문제는 돈만큼 똑똑한데 몸이 항상 안 좋아.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뭐 주사바늘 꽂고 다니는 친구도 있지. 병원도 이렇게 수시로 많이 다니고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막 공부 조금 하면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뭐 며칠씩 들어가 있고 또 그러다 좀 나올라 하면 또 병원 또 들어가고 약간 좀 독특한 친구입니다. 중국의 어떤 제국 하면은 힘세고 똑똑하고 좀 촘촘한 꼼꼼한 그런 이미지라면 송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병약해 보이는 좀 어려운 말로 유약한 국가의 이미지가 좀 있는 게 송나라입니다. 송은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는 어떤 지문에서 보셨다면은 요거 하나만 보셔도 아 이거 송나라구나 바로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수도부터가 송나라는 다른 어떤 국가들 좀 다릅니다. 송나라 수도는 카이펑이라고 하는 이제 한자로는 개봉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송나라 수도였고요. 그러다가 12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송나라가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저쪽 남쪽으로 밀려나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남송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송의 수도 같은 경우에는 항저우 이제 이만이라 부른 곳이 걔네들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나라보다 되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빠삭합니다. 그래서 개봉 같은 경우에도 카이펑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원래 전통적인 수도 하면은 장안, 그리고 낙양, 이제 중국어로는 시안, 러양, 이곳이 보통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쌤이 뭐 북위같이, 북위의 수도는 평성이라는 데가 있어서 설명한 데가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장안, 낙양 반복입니다. 근데 송은 처음에 수도가 이 카이펑이란 곳이 장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목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딱 쥐고 있으면은 장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쥘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곳인데 거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읍을 잡게 되었고요. 항저우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지금 양자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그런 동네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관광지로 되게 유명한 데가 항저우이기도 하고요.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곳들, 그런 곳에 되게 입지를 정해놓고 수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돈 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빠삭한 나라가 송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송나라 하면 역사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 송나라는 이 나라가 건국되는 분위기부터 조금 이해를 해야지 이 나라 국가 초반의 정책들을 여러분이 좀 공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나라 말기였죠. 907년 무렵이 되면은 사실 이때 당나라는 그야말로 허약하게 그지없는 그런 국가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황제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계의 중심이지만 이 당시 당나라 황제는 환관들에 휘둘려서 귀족에 휘둘려서 지방의 절도사들한테 휘둘려가지고 교체되기 일쑤였습니다. 속자는 말하기로 이 당시 당나라 황제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특히나 그 중국 당나라 말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절도사들이 각지에서 난립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부 절도사들은 황제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부 절도사들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하면서 인사, 행정, 군사, 뭐 재정 이런 걸 자기가 다 장악을 해버리고 황제한테 돈을 안 보내죠. 그러니까 당나라 중앙이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밖에 없죠. 마침내 이제 이 개봉 지역의 절도사를 담당하던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황제를 제거하고 당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5대 19국시기라고 하는 혼란기로 접어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 5호 16국까지 숫자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여러 나라가 또 한번 대립하고 경쟁한 시기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방에서는 지금 5대라고 불리는 후, 량, 후, 당, 후, 진, 후, 한, 후, 주라고 불린 나라들이 슉슉슉슉슉 지나가는 시기가 이제 5대 시기고요. 그다음 강남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이 이제 계속 경쟁한 시기가 5대 19국 시기입니다. 짧게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 나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혼란기였고 뭔가 또 사이가 바쁘게 바뀌어 나가는 시기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 출신을 따지고 보면은 절도사 출신 되게 많습니다. 이 절도사들이 경쟁을 하는 5대 시기 마지막에 등장한 나라가 후주라는 나라인데
이 후주의 절도사였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광윤은 959년에 황제명을 받고 북방에 거란족을 평정하려고 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출정하는 장군을 부하들이 잡습니다. 지금 이참에 황제를 제거하고 당신이 제발 황제가 되어주십시오. 항상 말로는 그러죠. 거부하다가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받았다 해가지고 나라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광윤이 세운 나라가 바로 960년에 통일하게 되는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뭘 생각하시게 되냐면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은 당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황제 올랐을까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송나라 조광윤, 이 사람 이제부터는 태조라 부를게요. 이 송나라 태조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터가 절도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절도사들이 일으키는 패단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각지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사, 재정, 군사 다 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광윤은 앞에 망해갔던 무수히 많은 나라를 봤을 겁니다. 황제들은 그 와중에 그야말로 장난감과 다를 바 없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제거당하기 일쑤였는데 근데 조광윤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자기도 앞에 썰려 나갔던 황제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이거에 대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광윤은 여기다가 칼을 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너무 잘 아는 절도사들에 대해 가지고 탄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에 대해 가지고 무인들에 대해 가지고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광윤은 뭘 하냐면 무인들을 탄압하는 만큼 대신에 문인들을 우대하게 됩니다. 문인을 우대하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무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명분일 뿐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렇죠 황제 권력을 강화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어떤 독재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그래서 이때 조광윤이 표방했던 홍태조가 표방했던 통치 정책을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말로는 문치주의 정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제 자기부터가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기가 절도사 시절부터 이끌던 군인들을 중앙군대 이제 황제 어떤 정규군대로 만들어 가지고 금군이라는 이름으로 강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기가 힘을 가지고 나머지 지방의 군인들을 약화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문인들 같은 경우에도 황제가 바라는 것은 귀족들의 강화가 아니라 자신 권력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직책을 한 자리를 자기 혼자 독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반장이 있으면 반장 한 명에다가 부반장 두 명을 같이 붙여놔. 옛날 같으면 반장이 다 하게끔 역할을 독점시켜줬다면 이제는 역할을 분산시켜가지고 한 명이 그 권한을 다 쥐지 못하게 만듭니다. 군사 같은 경우에도 군사령관이 있으면 이 군사령관은 보통 문인들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인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이 모든 군사적인 일을 다 독점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군사 행정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군대를 어떤 운영하고 병력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물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전쟁을 하고 전쟁 작전 계획을 짜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한 명에 끔해서 이걸 자꾸 분할시켜 놓는 겁니다. 감찰 기능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감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로서로 간에 감시하게 만들고 황제도 수시로 지방에다가 감시를 파견하고 군대도 이제 감시를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찰권이 강화되는 것도 송나라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과거제 같은 경우에도 요거 조금 중요한데 앞에 당나라 시대에는 우리가 귀족이라 불린 친구들 옛날에는 과거제 하면은 귀족들끼리 시험 내고 시험 합격하고 그래서 또 귀족으로 뽑혀 들어오고 관료가 되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랬더니 요것들끼리 서로서로 결탁을 하더라고. 송태조 같은 경우에는 황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요거 봐라 하면서 송태조는 뭘 만드냐면 과거제의 전시 제도란 걸 만들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시험이 있으면 이 3단계 시험을 새로 신설한 건데 이 시험의 특징이 황제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해. 이거는 등수를 매기기 위한 시험으로서 누구를 떨어뜨리고 하는 건 아닌데 황제가 직접 문제를 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점수를 매겨서 관직을 준다고.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관료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료들 입장에서도 시험 문제 잘 쳐가지고 누구 마음에 들게끔 황제 마음에 들게끔 잘 쳐가지고 시험에 합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악착같이 시험지를 쓰게 되면은 황제 마음에 드는 관료들이 뽑혀올 테니까 관료들도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고 아 내가 나를 뽑아준 사람이 황제다 나는 황제한테 뽑혔다는 충성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황제 입장에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관료를 뽑을 수 있게 되면서 황제권이 점점 더 강화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송태조가 확립한 통치 방식을 힘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문화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문치주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다르게 말하면 군사력의 약화와 황제 중심의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정치 형태를
송나라의 문치주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전시대, 한나라시대의 호족하고 다르게, 그 다음에 당나라시대 합법적으로 자기 권력을 가진 귀족과는 다르게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바로 사대부라고 불리는 친구들 등장하게 됩니다. 사대부란 뜻은 아마 우리 한국사에서도 조선시대의 신진사대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이 옛날 전통시대에는 주나라시대 이럴 때죠. 이때는 4개 클래스가 있다고 봤어. 지배층에 4개 클래스가 있다고 봤는데, 천자라고 불리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후들, 천자를 받드는 제후들, 그 다음에 그 아래층에 경대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맨 아래층에 지배층의 어떤 제일 말단인 사, 선비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다고 봤던 게 중국의 전통적인 계급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도 왜 보면 제후국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왜? 황제인 천자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은 그 밑에 책봉을 받은 나라로서 제후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극 같은 거 보시면은 신하들을 부를 때 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경들은 지금 뭐들 하고 있는 게요? 이런 말 하죠. 그때 말하는 경, 대부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후보다 한 단계 낮은 친구들이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 친구를 다 부르는 말이 선비들이죠. 바로 사인들입니다. 이 경대부라든지 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왕족에 해당하는 혹은 황족에 해당하는 천자나 아니면은 제후와는 다르게 나름대로 자기도 지배층이긴 하지만은 좀 밑바닥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 송나라 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 송나라가 들어오는 5대 10국 시기 사이에 당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계속 혼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귀족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귀족들이 계속 죽어나갔고, 지방에서 계속 경제력이 상승하게 되면서 자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장한 친구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 합격해가지고 황제가 치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관료가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엄청나게 자부심이 뿜뿜한다고, 나는 누구처럼 집안 좋아가지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출세한 귀족이 아니라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출세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얘네가 자기들 보고 그래서 뭐라고 이름 붙이게 되냐면 지배층이긴 하지만 좀 빽이 있어가지고 잘난 천자 제후가 아니라 나는 내 능력으로 올라온 사람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사대부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이 사대부라는 계층이 출현한 시기가 송나라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대부에 대한 얘기는 뒤쪽에 사회경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송나라 모습, 나름대로 기존의 시대의 어떤 반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당나라에서 횡포부렸던 절도사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황제 중심으로 중앙집권을 다시 강화해 나가는 송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송나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뉘게 되면은 북송 시기하고 그 다음에 1126년 이후에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남쪽으로 밀려난 남송 시기, 이렇게 두 개 시대로 나뉠 겁니다. 근데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국 중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허약한 국가였습니다. 항상 주변의 이민족들, 거란족, 요나라, 금나라 여진족, 그 다음에 서하라고 나라에 세운 탕구트족 이런 애들한테 수시로 집을 털리기 일쑤야.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앞에 송태조가 설계해놓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절도사들이 크는 걸 막기 위해서, 좀 넓게 말하자면 무인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 무인들의 권한을 약화시켜놨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인들이 자기 혼자, 장군들이 자기가 모든 결정을 못하게끔 업무를 분화시켜놨어.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실제 머릿수에 비해서 항상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송나라 군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인들이 성장하면은 당나라처럼 될지 몰라 하는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송나라에서는 의도적으로 무인들의 수신 같은 것도, 출세 같은 것도 많이 제한을 둬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군들, 군인들이 자부심이 안 생기지, 사기가 낮죠 항상. 자,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할 때만 송나라가 다른 나라를 져요. 지니까 송은 어떤 보완책을 쓰냐면, 이런 친구들한테 권한을 풀어주면 안 돼. 권한 풀어주면 당나라처럼 될 수 있으니까 권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머릿수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기능적인 한계는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머릿수에 비해 가지고 비효율적인 군대, 군대는 이만큼이 됐는데 못 싸우는 군대가 송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송나라 시대에는 그 주 라이벌이 거란족이라고 하는 요나라하고 계속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었고요. 이 라이벌 구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고려나 서화 같은 나라도 찔끔찔끔 송나라하고 거란 사이에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자기들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려 같은 경우에도 송나라를 갱우시했다고 해요. 고려도 좀 송나라를 만만하게 좀 보면서 좀 이렇게 얕잡아 봤다고 하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관료도 많아. 송나라는 일반 문인 관료 같은 경우에도 업무를 계속 쪼개놓다 보니까 한 명이 못하게끔 혼자 할 수 있는 이름에도 여럿이 하게끔 일을 나눠놓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관료를 많이 뽑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상준이가 우리 프린트 접는 일을 부여받았어. 그래서 프린트를 지금 차곡차곡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거야. 상준이한테 프린트 접는 걸 혼자 다 맡겨놓으면은 얘가 프린트 내용을 읽어보면서 좀 딴짓을 하지 않을까? 혹시나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상준이 말고 옆에다가 또 한 두 명 정도 보조를 붙여놓는 거지. 야 상준아 너는 첫 장만 접어. 야 너 둘째 장만 접어. 나중에 합치는 거 마지막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역할을 다 쪼개놓아 버린 거야.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게다가 여기다가 또 감시가 붙어요. 혹시나 이상한 짓 하지 않나 감시하고 있는 거야. 네 명이서 하면 빨리빨리 하면 금방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명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나마도 또 한 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야 너는 뭐 하냐? 저는 감시인데요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당장 어떤 문제 생기겠습니까? 그쵸. 돈이 많이 나가. 얘네들한테 월급 다 줘야 되는데 머릿수가 당장 4명이 붙으니까 돈이 그만큼 더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나라는 항상 이 문제 경사가 많다, 관료가 많다, 돈이 많이 나간다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이란 나라는 기적적으로 돈을 되게 잘 버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잘 버는 돈을 통해 가지고 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송나라는 이렇게 번 수입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어떤 재정을 충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송나라는 돈이 많다 보니까 주변 부족들이 공격을 할 때, 거란이 공격을 할 때, 서화가 압박을 할 때 이럴 때마다 항상 어떤 수단을 많이 쓰냐면 어떤 제국의 위험, 황제의 위험을 보여가지고 힘으로 제압을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성과가 안 나오니까 돈을 준다고 다른 주변 부족들한테 그래 알겠다 지금 돈 줄 테니까 형 말 잘 들어야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돈 주는 걸로 얼르고 달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송나라는 이 돈 주는 걸 좀 어려운 말로 세패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주변 국가들을 좀 달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세패 지출도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나라의 어떤 국력을 돈으로 다 메꾸고 있는 모습이 송나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60년대 이제 나라를 건국한 송태조의 시기가 지나고 약 100년 정도 지납니다. 11세기 들어서게 되면은 송나라가 저 위쪽에 있는 요나라한테는 이미 진작에 한수 굽히고 들어갔고요. 이때쯤 되면은 저쪽 동서 교육로에 위치한 지역에서 탕고트라고 하는 새로운 부족이 일어나가지고 서하란 나라를 세우고 황제 국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송나라 입장에서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에요. 황제는 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주변에 야만족이 오랑캐를 선호했단 말이야. 그래서 서하란 지역을 정복을 하러 갔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예상대로 깨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송나라가 여기 서하 지역에다가도 얼르고 달래게 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건 우리 송나라가 아닌데 이래선 안 되는데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송나라의 왕한석이라는 관료였습니다. 이 왕한석 같은 경우에는 당시 모든 걸 돈으로 메꾸는 이 송나라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당장은 돈이 있지만 점점 커져나가는 재정 부담 속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우리 좀 돈 효율적으로 좀 더 건전하게 써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궁궐에 들어가게 되고 궁궐에서 황제한테 건의서를 제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왕한석이 제출한 이런 개혁안을 신법, 기존의 어떤 옛날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안을 제시했대가지고 왕한석의 신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왕한석의 신법을 위해서 주로 어떤 걸 다루고 있냐면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왕 쓰는 거면 제대로 써가지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군대는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자 라고 하는데 주안을 두고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개혁안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자꾸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결국에 그 재정 세금은 어디서 다 뜯어오는 거겠습니까? 그쵸 백성들한테 다 뜯어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백성들 삶이 힘들어져요.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청묘법이라는 걸 시행하게 되고 합니다. 청묘법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한테 보면 먹고 살기 힘들 때 낮은 이자로 국가에 대출해줘가지고 농민들을 구제해주자는 법안이 청묘법이었습니다. 2할 3할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비싼 이자입니다. 근데도 2할 3할인데 싸다고 느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미 그 당시 어떤 이자율은 그거보다 훨씬 높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농민의 대출을 해주자는 게 청묘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역법이라 해가지고 상인들 중소상공인들한테도 대출해줘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위기를 넘기게 하는 요즘도 그런 제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해준 제도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역법이라는 걸 또 운영하게 되는데 요거 되게 재밌어요. 모역법 뭐냐면 옛날에는 백성들한테 나라에서 일감이 있으면 잡아서 일을 시켰어. 부역을 시켰어.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면역전을 해가지고 일하는 대가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걷어들여가지고 이 세금 걷어들인 걸 통해가지고 야 너네 실업자 중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하면은 이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자라고 하는 게 모역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종의 공공근로 같은 거죠. 한 1000년 정도 앞서 나간 중국식의 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모역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 것도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좀 건전하게 운영하자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한편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라고 하는 게 이 왕한석의 부국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병, 이제 군대를 좀 강하게 만드는 건데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어떤 중국 군대는 다 모병이었거든요. 돈 주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등용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백성들 간에 자기 마을을 다시 옛날 자기가 지키게 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보갑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말을 키워가지고 말을 공급하게 하는 보마법 이런 것도 하게 해가지고 군사력을 다시 국가에서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거 외에도 좀 독특한 정책들이 뭐 태학삼사법이라 해가지고 지금 과거 제도가 너무 황폐해졌어. 훈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학 내용을 다 정리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안 굴려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관료로 뽑혀온 사람들도 되게 참신함이 없지. 이왕 뽑을 관료들이라면 조금 똘똘한 관료들, 그 다음 국가에서 당장 필요한 관료들을 뽑아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국가에 나온 학교를 통해가지고 바로 시험을 이렇게 치는 그런 제도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요새로 치면 약간 로스쿨 같은 제도랑 좀 비슷한 제도예요. 학교에서, 다르게 말하면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거기서 길러내가지고 그 출신들을 뽑아내는 그런 제도를 제안하게 됐던 게 왕한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왕한석의 케어가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한 제도이고요. 나름대로 국가의 어떤 재정 건전화에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국력 강화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발표되자마자 강한 반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한석의 지지 세력을 신법을 제시한 사람들 해가지고 왕한석 지지파를 신법당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반대파, 뭐 유명한 사람이 사마광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반대파에 당한 사람들을 구법당이라고 부릅니다. 구법당은 왜 왕한석의 제도를 반대하느냐? 물론 유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국가가 돈 밝히고 백성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런 게 맞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더 중대한 문제는 왕한석같이 백성들을 구제해준답시고 돈을 나라에서 빌려줘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그전엔 누가 빌려줬겠습니까? 그쵸? 누군가 빌려주는 일반인 사채업자들이 있었겠죠. 얘네들이 돈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왕한석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해준대. 그럼 다르게 말하면 중소상공인들한테 납품해준 뭐 또 마찬가지 사채업자라든지 더 위에서 제공하는 대기업들이 뭔가 이득을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한석이 이런 신법 개혁에 대한 반대는 기존의 경제적으로 재미를 보던 지주들이나 대상인들이 많은 반대를 해가지고 왕한석이 자꾸 이렇게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왕한석이 나오는 그 시기에 신법당하고 구법당이 계속 충돌하게 되고 이 신법개혁은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송나라를 두 개의 당파로 두 개의 어떤 대립세력으로 만들어서 분열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이런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망하는 과정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송은 당시에 가장 큰 라이벌로 삼고 있던 게 위쪽에 계속 말씀드리는 요나라였습니다. 근데 요나라가 뭐 때문에 특히 많이 거슬렸냐면 옛날에 5대 10국 시기에 요나라가 슬그머니 중국에 중원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 중국에 보면 그 북방민족 맞게 설치해놓은 그 장벽이 있죠. 그쵸. 만리장성이 있는데 요나라가 이런 혼란을 틈타가지고 그 만리장성을 살짝 넘어가지고 좀 어려운 말로는 여문 16주라고 하는 지금의 베이징 일대 이런 지역에 슬그머니 안착을 하게 됩니다. 오랑캐들이 성 밖에 있을 때는 그나마 안심이 됐는데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니까 송나라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요나라하고 끊임없이 대립도 해보고 안 되니까 돈 주고 얼러도 보고 그래서 온갖 수를 다 써봤는데 안 되니까 저거 어떻게 밀었는지 어떻게 밀었는지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요나라 뒤에서 서서히 성장을 하고 있던 게 여진족의 금나라가 1100년에 들어오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송나라가 나름 꾀를 쓴 거죠. 야, 금나라가 지금 성장을 하니까 우리가 금나라하고 손을 잡고 요나라를 물리치자. 그리고 우리가 배신해가지고 저기 뺏어버리면 되잖아. 라고 송나라가 꾀를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진족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금나라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송나라가 요나라를 물리치고 멸망시키는 데 성공을 했는데 얕은 수를 쓰다가 역으로 금나라한테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이 함락되고 송나라 황제 두 명이
포로로 잡혀가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1125-26년간 일어나는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일부 살아남은 황족들이 강남으로 정말 힘들게 힘들게 도망가가지고 양쯔강 하류 지역에 있는 이만, 항저우로 가는 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를 남송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전에 있는 나라를 북송이라 해가지고 남송, 북송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송나라를 도대체 어떤 쉐키들이 괴롭혀왔는가 그걸 좀 얘기를 할 건데, 이 당시 송나라였던 변방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뭉뚱그려가지고 우리는 정복왕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복왕조라고 불리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북방에서 등장해가지고 혹은 저쪽 서쪽 변방에 등장을 해가지고 중국의 중원지역에 진입해가지고 눌러앉아가지고 왕조를 세운 친구들, 얘네들을 정복왕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번 이민족 출신으로서 한번 중국의 한족들하고 융합, 결합을 한번 시도한 친구가 있었죠. 예, 옛날에 북의 효문제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친구가 처음 한번 시도해본 그런 사람에 해당을 한다면 이때 등장한 친구들은 그 앞에 효문제 실패를 한번 봤단 말이야.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다른 형태, 좀 그래도 보완된 형태로 자기네들 부족하고 중국의 한족을 결합하려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묶어가지고 하는 말이 뭐 이중 지배 체제라 해서 자기 부족과 한족을 나눠서 통치하는 그런 걸 운영하는 친구들이 요나라, 그 다음에 금나라 이런 친구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얘네들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만의 정체성도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만드는 게 문자 같은 거, 고유 문자 같은 걸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고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나온다면은 상당히 그냥 평이한 내용들, 항상 나오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설명드리는 키워드들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등장할 나라가 거란, 요 나라가 되겠습니다. 원래 거란족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시절에는 그 당나라의 어떤 변방 통치, 변방 감시를 받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발해라고 하는 이제 국가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 틈새 있던 요 나라가 성장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당나라가 쇠퇴하게 되면서 변방에 대한 감시가 약해지기 시작을 하고 마찬가지로 발해 역시도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916년에 야율 아복이라는 사람이 부족을 통합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불과 10년 만에 926년이 되면은 저쪽의 발해 지역을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은 그리고 5대 10국 시기에 그 중국의 혼란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라고 하는 좋은 지점을, 좋은 고지를 점령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점령한 걸 계기로 해 가지고 나중에 계속 송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때 제국으로 성장한 요나라는 계속 대립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으로는 계속 송나라를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이 계속 요나라에 세패를 바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근데 이 나라는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적인 지배체제 하나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배를 하고 있냐면요, 항상 유목민족들은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부족들끼리 막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이 공동생활하는 조직이 생활 조직인 동시에, 생산 조직인 동시에 군사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싸울 때는 같이 싸우고 먹을 때는 같이 먹고 이런 부족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래서 부족들끼리도 갈등이 끊이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오는 이렇게 정신없는 부족들을 정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분면관제라는 이름으로 부족들을 정해진 케이스에 탁탁 맞게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 부족 생활에 맞게 운영하는 통치 제도가 분면관제라고 운영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 단위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통치 방식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점령한 중국인들, 한족들이 사는 지역은 걔네들은 부족 단위 생활이 아니었잖아. 진작부터 지방을 쪼개고 그 다음에 가족 단위 생활하고 그런 문화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괜히 우리식으로, 부족식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식으로, 너네는 너네식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면관제라는 이름으로 한족들은 기존의 주현제, 그런 지방통치제도 계속 활용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 요나라의 통치제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북면 관제와 남면 관제 이렇게 두 개의 이중적인 통치체들을 운영했던 것이 요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나름대로 거란 문자라고 하는 자기네들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한자를 좀 약간 변형시킨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어떤 의식을 잃지 말자 하는 정체성 유지를 노력해왔던 게 요나라였습니다. 또 우리 교과서에 나오겠지만은 거란 대장경 같은 나름대로 경판을 만들어가지고 사상을 유지하려는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요나라였는데 이 요나라는 궁극적으로는 1125-26년 사이에 이제 송나라하고 금나라의 협공에 의해가지고 멸망을 하고 맙니다. 예, 그 요나라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어디냐면은 금나라 여진입니다. 거란이 점점 제국을 잃었다가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11세기, 12세기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쪼그려 있었던 여진족이 이번에는 통합을 하고 부족을 강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12세기에 그래가지고 여진 부족을 통합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아구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구타라는 사람이 1115년에 부족 통합을 완성하게 되고 불과 10년 만에 1125년에 금나라라고 하는 제국을 선포하고 송과 연합을 통해가지고 이제 요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송나라가 얕은 수를 쓰다가 또 자기 꾀에 당했다고 했죠. 그걸 계기로 해서 금나라는 아예 화북 지역, 이제 북중국 지역까지 금나라가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송나라고 세패를 받아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송나라를 몇 번 때려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가 되게 굴욕적이지만은 여진족 금나라를 형님으로 모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형님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여진족 금나라를 형님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송나라가 여진족의 신하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굴욕적인 조건에서 세패를 바치고 평화를 구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금나라도 요나라하고 마찬가지로 되게 이중적인 지배체제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족을 포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맹한 모국제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들 부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부족은 부족된 생활을 했으니까 맹한 모국이라고 하는 천단위 백단위였던 부족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공동체이자 군사 공동체인 조직으로 따로 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족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현제라고 하는 기존의 통치 조직으로 이원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금나라식의 통치 조직, 맹한 모국제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 여진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 문자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진 문자 같은 것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북제를 차지하고 강대국가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뒤에 등장한 더 큰 나라가 있죠. 예, 몽골에 등장해가지고 멸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서하라는 세력인데 원래 탕구트족이라 해가지고 저쪽 서북 변방 지역에 그 동서 교육로 지역에 자리를 잡은 부족이었습니다. 송과 거란 요 나라가 계속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번에는 송나라에 붙어가지고 좀 이렇게 뜯어가고 이번엔 거란에 붙어가지고 뜯어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삼각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보던 나라가 탕구트족이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1000년대 중반이 되면은 이 탕구트가 야 우리도 제국할래 우리도 황제할래 하면서 대하라고 하는 나라에 건국하게 되고 이거를 역사가들은 서쪽에 있는 하나라다 해가지고 서하라고 부르게 됩니다.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몽골에서 여기 처참하게 사라지거든요.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보니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도 분명히 서화 문자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문자가 있던 것으로 보고할 때 아마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배체제를 만들어 나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개 국가, 요나라 거란, 그 다음에 금나라 여진, 그 다음에 대하 서화로 불렸던 탕구트족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드릴 게 송나라 시대, 송대의 어떤 사회 문화의 발전,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대해 얘기할 건데요. 송나라 시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포인트, 많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중국의 경제라고 한다면은 경제 중심은 북중국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면은 강남 지역에 개발되기 시작을 하죠. 쓰면 참 좋은 땅인데 개발을 못해서 못 다루고 있던 이 강남 지역이 개발되게 되는 게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당나라 시대가 되면 생산량이 늘어가지고 화북 지역에서 막 2년 3모작을 했다. 2년에 3번을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농업 생산력이 결정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송나라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중국 경제 중심이 황하 지역이었다면 이 송나라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경제 중심은 양쯔강 일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대 중국에는 소주하고 호주, 그러니까 지금 요 강남 지역이 풍족하게 되면은 천하가 만족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지역의 생산력 하나만 가지고 다른 지역의 어떤 경제력을 다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번성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한자강 하류, 양쯔강 하류, 우리 다르게는 창장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제 번영이 일어난 시기, 경제 농업 생산이 폭발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화북에 있는 선진 농법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강남으로 이주하면서 강남 지역의 선진 농법이 이식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걸 발맞춰 가지고 인구도 중국 인구가 이미 이 당시 1억을 넘어서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기술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일어나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양법, 모내기법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십이법이라고 하는 이제 인분, 이제 똥을 활용하는 거죠. 똥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비료법 같은 것도 발생하게 되는 게 송나라 시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이 당시가 되면은 용골차 같은 이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물을 끌어다 옮기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기술 발전도 혁신적으로 일어났던 게 송나라 시대 모습. 그리고 또 벼의 품종 같은 경우에도 옛날 한자말로는 점성도라고 했는데 요즘엔 참파대라고 하는 베트남에서 나는 쌀알이 되게 말이 나고 그 다음에 수확 시기가 되게 짧아가지고 한 번에 빠르면 두 번, 심하면 세 번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송나라의 어떤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바로 요 모습입니다. 농업 생산력이 증가된다는 말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내가 필요한 1인분을 먹기 위해 가지고 일해야 되는 뭐 1년이 걸렸다 칩시다. 근데 이제는 생산력이 두 배가 됐으니까 내가 1년 일하면은 2인분의 생산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치면은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나는 반년만 일해도 되죠. 아니면 우리 가족이 있으면은 옛날엔 5명이 다 붙어서 자기 몫을 해야 됐다면 이제는 2명 혹은 3명만 열심히 일해도 되죠. 그럼 다 나머지 2명은 다른 걸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노동력 절감을 초래하게 되면서 덩달아서 상업, 덩달아서 수공업 이런 게 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예 이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는 상인들, 그 다음에 같은 일을 하는 수공업자들이 자기들 어떤 조합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막 무슨 행이라든지 작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조합을 만들게 되고 요거는 뭐랑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당시 유럽에 있었던 길드 같은 문화랑 좀 비슷하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상업, 수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도시도 덩달아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런 결과로 다르게 말하면 옛날 농업을 할 때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 토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밀집에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농사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생산력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굳이 농사에 종사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밀집에서 거주한 도시가 발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면 송나라 시대에는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항저우라든지 카이펑이라든지 전부 다 대도시들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화폐 사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송나라 시대에는 이전 시대에 쓰이던 어떤 동전도 많이 쓰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교자, 회자라고 불리는 종이 형태의 화폐들도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막 심지어는 뭐 이제 어음 같은 것도 사용이 됐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화폐 사용도 엄청나게 증가했던 시대가 바로 송나라 시대 모습. 더 나아가지고 이제 대외 무역도 많이 번성하게 되면서 멀리 아라비아의 송나라로, 고려의 송나라로, 그 다음 북방의 송나라로 각지에서 무역 상인들이 몰려든 시대가 바로 또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당나라 때 설치됐던 대외 무역 기구 있었죠. 예. 시박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 시박사가 본격적으로 대외 무역의 어떤 중심 기구 역할을 하면서 막 번성해 나가게 됐던 게 이 바로 송나라 때입니다. 그리고 시박사는 다음 시대인 원나라 때에도 훨씬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력의 번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앞쪽에서 봤던 정치적인 약함, 뭔가 군사적인 약함을 다 커버하고 보완해 나갔던 게 바로 송나라의 어떤 사회 경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송나라에서 새로운 지배 계층으로 등장한 친구들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바로 누구냐면은 송나라의 사대부라고 불린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말기의 어떤 사회 현상과 연관이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원래 귀족들이 당나라의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나라 말기, 그 다음에 5대 19시기가 되면은 귀족들이 몰락해 나가게 되면서 이제 이 남은 땅에서 자기 땅을 서서히 넓혀 나간 친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경작을 했겠죠. 그러다가 좀 생산량이 늘어가지고 주변 땅을 매입을 하고 더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래는 농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임대업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 임대료로 땅을 점점 더 넓혀 나가는 나중에는 대지주가 된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을 이제 우리는 땅 주인을 해가 지주라고 부르고 한국사에서는 그렇게 지주한테 땅을 빌린 사람들 뭐라고 불렀죠? 예, 소장농이라고 불렀죠. 그걸 또 비슷한 말로 중국에서는 전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린 이런 식의 토지 운영 방식을 지주 전호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때 이 지주들을 또 유사한 말로는 형세호, 자기가 직접 세력을 형성해 나간 집들이라 해가지고 형세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사대부라는 말로 부르고 있죠. 말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친구들은 앞시대의 귀족들, 뭔가 날 때부터 좀 잘나게 엘레강스하게 태어난 친구들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세력을 키워서 힘을 키워서 능력을 키워서 나온 친구들이라고 이해를 하신다면은 아, 이 친구들이 앞시대의 귀족들에 비해가지고 얼마나 자부심이 컸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부 다 내 자력으로 자수성가에 가서 이만한 땅을 가졌고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직접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내 능력으로 관직에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송나라 때가 되면 바로 이런 친구들 사대부라든지 우리 교과서 표현은 서민들 물론 이 서민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서민들은 아니겠지만 당나라의 귀족들에 비해서는 클래스가 좀 떨어지는 이 서민들의 문화 생활이 꽃을 피게 되는 게 송나라 시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송나라 때 특히나 남송 시기가 되면은 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막 대두되기 시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유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학 사상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상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남송의 주희라는 사람이 이제 총집대성하는 학문인데 송나라 때 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긴 했는데 이 친구는 사실 출신이 되게 한미하거든요. 미약하거든요. 옛날에 어떤 유학생의 기반에서 해석을 한다면 얘네들은 감히 어디서 지배한다고 나댈 친구들이 아니라 지배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냥 고분고분하게 순응해야 되는 친구들이야. 근데 지금 사실상 그렇지가 않잖아. 우리가 이미 지배층을 올라 관료가 돼버렸는 걸 뭔가 우리의 지배를 합리화해야 될 논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상황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송나라는 중원의 황제국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지가 딱합니다. 아까 보셨죠? 요나라에 털리고 서하에 털리고 금에 털리고 하잖아. 이런 나라가 오히려 심지어 금 같은 나라에는 형님으로 모시면서 세금까지 바친 나라가 어떻게 중원의 황제국가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때 도대체 어떤 사람이 통치해야 되는가 이런 통치의 정당성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었고 그때 새롭게 유학을 해석해가지고 답을 내려주는 학문이 새로운 유학의 어떤 분야가 성리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학문 내용은 뭐냐면 우리 교과서에 되게 어려운 말로 우주의 원리니 인간의 심성이니 그런 말로 나와 있을 겁니다. 송나라가 지금 당장 오랑캐단에 밀려가지고 좀 시달리고 있을지 몰라. 근데 봐봐 결국에 티어는 영원해.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언젠가 우리 송나라가 다른 오랑캐들 다 제압하고 올라갈 거야. 이런 약간 자기 위안을 하는 그런 사상의 내용이고요. 또 우리 사대부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우리는 남들을 지배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어 라고 설명하게 성리학의 내용입니다. 뭘 통해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마 한국사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리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사에서 얘기할 때 왜 리라고 하면은 뭐 원리, 이치, 그 다음에 진리 이런 걸 얘기하고 기라고 하면은 현상, 기운, 그 다음에 일시적인 건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성리학 자체가 이렇게 세상을 리랑 기라고 한 두 가지 요소를 나눠보면서 자기들은 리라고 하는 거지 본질이고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중국은 본질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할 거고 저 오랑캐들은 지금 볼 때는 되게 막 팽창하는 것 같지만 쟤네 다 현상이야. 오랑캐들 그전에 숱하게 많이 없어진 거 못 봤어? 얼마 안 돼서 다 없어져 라고 하면서 결국에 우리 송나라의 클래스는 영원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리학의 논리가 될 것이고요. 우리 사대부 같은 경우에 우리 사대부가 왜 지배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리라고 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라고 하는 막 놀고 싶고 그냥 막 그때 떠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성리학자들, 우리 사대부들은 이 리와 기를 적당히 다스릴 줄 알아가지고 기는 적당히 억제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추구해가지고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뭐에 붙었어 다? 과거 붙었잖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진리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배층이 된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는데 쓰인 사상이 바로 성리학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성리학은 기존의 유학이 아닌 새로운 유학으로서 이제 중국은 물론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전파가 돼가지고 예, 유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힘을 좀 더 들여 설명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성리학이 많이 히트를 치게 되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하고 이해가 됐으면 하고 많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게 이미 이 당시 송나라 때, 더 정확히는 남송시대 때 나와가지고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는 이제 나머지 어떤 송나라 때 문화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한 송나라 때 문화가 역사사의 편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역사서가 자치통감이라고 한 책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책은 송나라 때 정치가이자 역사가 있던 사마광이라는 사람, 아까 전에 왕한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동시대에 살면서 왕한석의 반대파, 구법당의 리더였던 사람이 사마광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가로서 남긴 책이 자치통감, 여기 감자가 거울 감자인데 역사를 이렇게 반성한다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기존의 역사서는 기전체라고 해가지고 인물 중심으로 역사서를 편 책들이었다면 연도순으로 시간순으로 역사서를 편지하는 방식, 그래서 편년체 역사서술의 이렇게 대표적인 책이라 할 수 있는 자치통감이라는 게 송나라 때 사마광에서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는 송나라 때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송나라 문화는 요거 하나 컨셉 잡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도시문화, 서민문화입니다. 우리 서민하면은 물론 여기 나오는 송나라 사대부들이 지금 말로 서민이면 서민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그 이전 시대 귀족들에 비하면 신분이 낮은 친구들이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를 서민 문화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클래식이나 오페라 보이는 거 보고 가면 되게 막 몸이 꼬이고 그러지 막 졸리고 그렇잖아. 우리 근데 막 어때? 어벤져스인 거 보고 가면 막 재밌잖아. 상대적이긴 하지만 귀족 문화에 비해서는 품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대신에 서민들의 만족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락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의 어떤 원초적인 즐거움을 충족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의 서민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품격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뭔가 그래 내가 만족스럽게 봤다. 좋은 공연은 돈을 막 주고 안 좋은 공연은 내가 돈 넣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되게 화를 내고 공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멋있음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서민들한테는 뭔가 스케일로 압도를 해야 돼. 스케일로 압도를 하려면 나 혼자서는 스케일 압도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단순 취미로는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얘네들의 먹을거리, 얘네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도 돈에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 월급 주고 해야 돼. 그게 뭔가 자본주의적인 모습이 막 커져나가는 게 송나라 문화의 특징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이 당시 서민 문화가 어떤 게 있냐면 인형극 같은 거, 고개 같은 거, 그 다음 서커스 같은 게 이 당시에 발달해가지고 서민문화로 유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 서민문화는 처음에 도시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점차 농촌으로 퍼져나가면서 확산돼 나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 당시 도시문화, 서민문화를 보여주는 게 맹월로라는 사람이 쓴 동경몽화록이라 해가지고 동경이 이제 카이펑을 동경이라 불렀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그 동경의 어떤 도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택당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청명상하도, 이거는 이제 긴 폭에다가 그림에다가 도시 모습을 쭉 그려놓은 건데 여기에 막 보면은 도시 어떤 그 다채로운 생활 모습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시전도 한번 했었는데요. 요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송나라 도시가 이렇게 활발하고 되게 생활력 넘치는 모습 보였구나라고 하는 걸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청명상하도가 있습니다. 청명상하도는 송나라 때만 그려진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을 그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요런 식의 그림들을 청명상하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유명한 게 송나라 때 청명상하도가 특히나 유명하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게 이제 송나라에서 발명된 발명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워낙 문화도 발전하고 사상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발명품이 나오게 되는데 항상 얘기하는 3대 발명품이 있죠. 화약, 나침반, 인쇄술. 요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가 강조가 되는 이유는 요게 단순히 송나라에서 발명됐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가서 예, 멀리 유럽에 전해져가지고 유럽의 어떤 기술 혁신에 도움을 줬다 해가지고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송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고 유럽으로 전파가 된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전파가 되었을까? 그것도 꽤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합니다. 송나라에서 만든 게 뭐 순간이동해가지고 유럽에 갑자기 탁 나타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송나라 어떤 사람이 이걸 꼭 유럽에 전해줘야 돼 해가지고 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에는 북방의 어떤 유목민들,
이라든지 아니면 남쪽에 배 타고 다니는 아라비아 상인들의 역할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과정들까지 염두를 할 수 있다면 다음 시간에 원나라의 어떤 제국 형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슬람 상인들의 역할이 꽤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 중간 과정인 친구들의 역할을 한번 염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나침반, 화약, 인쇄술 요거 세 가지 가지고 단순히 송나라 문화의 번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유럽의 발전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 있는 이 중간 상인들의 역할도 한번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간이 남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시간이 모자라는 기적의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송나라와 정복 왕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마치게 됐고요. 복습 잘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이 이후에 등장해서 세계 제국을 만들게 된 원나라의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고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